금성에서 온 예술, 화성에서 온 과학, 추상적인 예술과 분석적인 과학은 매우 상반된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두 분야가 융합한다면 신선하고 실험적이고 궁금증을 자아내는 새로운 분야, 과학과 예술을 융합한 싸이아트. 디지털 시대, 이 두 분야의 만남은 필연일지도 모릅니다.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고 소통을 시도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싸이아트의 탄생, 그 즐거운 만남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케스트라와 백기의 드론이 만든 환상의 하모니 합주. 이 공연은 보는 이에게 감동을 전해줍니다. 일본 걸그룹의 라이브 무대.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활용해 가상과 현실을 구별하기 힘든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보컬과 안드로이드의 합성어인 보컬로이드의 등장. 이는 음성 합성 기술을 사용해 노래하는 캐릭터를 뜻하죠.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인기는 세계 각국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정도. 이 사이버 디바는 공연 예술 문화의 엄청난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죠. 체육관에 거대한 고래가 등장하고 내 손 안에서 귀여운 코끼리가 논입니다. 아트 앤 사이언스. 예술이 과학을 탐하며 새로운 장르의 싸이아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죠. 싸이아트란 과학과 예술을 합한 신조어입니다. 상반된 이미지의 두 장르는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오래 전부터 예견된 만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에 와서야 이제 예술과 과학의 융합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 이제 예술의 흐름을 살펴보면 과거 예술의 어떤 그 예술 작품들이 나타나는 어떤 그 배경이나 환경에도 과학 기술적인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뭐 사진이나 영화나 그리고 최근에 어떤 뭐 인공지능 예술이나 뭐 바이오 아트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과학 기술의 발견이라든지 과학 기술의 어떤 그 과정적인 부분들을 예술이라는 어떤 영역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어떤 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원래부터 과학과 예술은 하나였습니다. 예술 분야와 그것을 사용하는 기술을 통합하는 개념에 고대 그리스어 테크네는 로마인들에 의해 아르스라는 단어로 변형되다가 후일 아트와 테크놀로지로 분리되었죠. 이렇게 과학과 예술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테크네라고 하는 그 용어가 의미하는 것은 예술적인 어떤 결과물뿐 아니라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술, 만드는 장인정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하나의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술가와
과학자, 기술자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술을 하는 사람이 과학을 하는 사람이고 과학을 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또 예술을 하는 사람인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주하는 이미지들이 어떤 화학적인 진료에 의해서 상이 맺힐 수 있다라는 과학기술적 발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거를 이제 예술에서는 예전부터 이제 어떤 이미지를 재현하고 이미지를 통해서 무언가 상을 만드는 어떤 행위에 집중했던 거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그런 어떤 발견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사진기와 같은 기계 장치를 통해서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진이라는 이제 매체를 중요한 어떤 예술의 어떤 이제 장르이자 어떤 매체로 만들었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스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피타고라스는 음악에 수가 들어있어 수 사이의 조화로운 비율이 아름다운 음악을 탄생시킨다고 생각했죠. 수금의 7개 현에서 수를 탐구한 그는 수금을 연주하다 그의 유명한 발견,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미술사의 혁명을 일으킨 원근법은 토지 측량 기술에서 유래했죠. 이를 바탕으로 과학, 건축, 회화, 디자인 등 여러 분야가 엄청난 도약을 이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과학과 예술이 유기적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과학자이자 기술자, 예술가이자 발명가였습니다. 실과 바늘처럼 예술과 과학을 하나로 엮어 유기적인 발전을 이뤄냈죠. 천재 과학자인 아인슈타인도 예술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지독한 바이올린 광이었던 그는 음악 덕분에 시간과 공간을 결합한 상대성 이론을 떠올렸죠. 이런 사례들은 실과 바늘처럼 예술과 과학이 연결돼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대성 원리를 이제 그 자기의 원리로 이제 개진시키면서 아주 이제 높은 수준의 과학적 어떤 원리나 규칙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술적 영감에 의한 어떤 놀이와 같은 그런 행위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 기술은 예술의 이제 어떤 원천이 되고 또 예술은 이제 과학 기술에 어떤 영감을 제공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원자 폭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예술가가 이제 영감을 제공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이제 화학적이고 그런 실험을 통해서 예술가가 이제 어떤 실험적 예술 작업을 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어떤 무기화를 했던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음악을 감상한다는 것은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어야만 음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에디슨의 녹음 기술이 발명되고 나서부터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가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것도 사실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뭐 그런 예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술의 발달은 음악의 발달, 나아가서는 예술의 발달에 뭐 말할 수 없이 큰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당연히. 수세기 동안 서로 영감을 주며 성장해온 예술과 과학.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세계적인 IT 기업들은 앞다투어 예술가들을 회사에 영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엔지니어들의 창의성에 좋은 자극이 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예술과 과학의 융합으로 탄생한 새로운 공연 예술들을 만나볼까요?
IT 기술을 적용해 연주에 새로운 경험을 불어넣는 디지털 악기의 등장으로 신문화의 탄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융합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개의 어떤 장르가 동일한 어떤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융합이 필요 없겠죠. 근데 이제 서로 다른 측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로 다른 측면들이 이제 융합됐을 때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융합을 강조하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과학과 예술은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 음악인 국악에 IT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을까요?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국악기와 디지털 기술이 융합해 아주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는데요. 그 주인공들을 만나러 가봤습니다. 연습실에서 공연 준비가 한창인데요. 국악이라고 하기엔 사운드와 악기가 좀 독특합니다. 국악기에 디지털을 더해 소리를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흥겨운 퍼포먼스 무대를 만들어내는 이들. 음악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다섯 명의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IT 국악 퍼포먼스 밴드 카타. 국악 전공자로 이루어진 카타는 원래 퓨전 국악을 전문적으로 하던 팀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하고 싶어 IT 기술을 접목. 소리를 빛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됐죠. 이렇게. 이들이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하게 된 데는 특히 이 사람의 영향이 컸다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그 백남준 선생님이 미디어트를 하시잖아요. 또 대가이시고 그 왜 그런 작품을 이제 처음 보면서 굉장히 좀 호기심을 가졌고요.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다가 예술이란 뭐 고대 그리스에서는 뭐 아리스, 아리떼 뭐 때끄네 이렇게 하면서 뭐 로마로 넘어가면서 역사들이 변하면서 그러니까 그 기원이 원래 있듯이 기술하고 예술하고 같은 동요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신선했고 좀 놀라웠어요. 그래서 백남준 선생님이 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작업의 어떤 개념이 아 이런 거였구나 하게 되면서 이제 저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됐고 작업을 하게 됐죠.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로서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을 해왔던 예술가 고 백남준 화백. 그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이경식 감독은 눈과 귀가 함께 즐거운 음악을 고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소리의 시각화였죠. 2005년부터 퓨전 국악의 IT 기술을 접목, 소리를 빛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악기들의 핵심은 IT 동작 센서죠. 이 악기는 그 이지신스라는 악기인데요. 이지신스는 12개의 공간 센서가 있어요. 그 공간 센서에 빛하고 소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시연 보여주실래? 이게 이제 영상하고도 또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뭐랄까 좀 다양한 미디어들이 한꺼번에 연출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바디드럼. 바디드럼도 마찬가지로 센서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터치를 하면 거기에 이제 뭐 킥, 스네어 이런 이렇게 드럼이라는 그 음원이 있고요. 이렇게 드럼을 웨어러블 이렇게 2분 형태로 이렇게 했고요. 자, 킥 한번 퀵, 스네어, 심벌 이렇게 드럼 소리가 나잖아요. 라이팅 그래서 한번 연치한 이것도 한번 연주해 보시죠. 이전에 보지 못했던 형태에서 사운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어떤 재미 또 그런 개념을 이제 새롭게 이제 뭐랄까 관객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개념을 이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네, 다음 악기는 이제 LED 장구. 보시면 이제 전통 장구거든요. 근데 이 전통 장구에 빗장치를 넣었어요. 이 빗장치 강약. 강약에 의해서 빛의 양이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 전통 리듬의 장단이 빛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시연 부탁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식 감독의 전자 기타까지 어떤 방식으로 제작된 것일까요? 줄이 없죠. 대신에 이제 LED를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XY 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축에 따른 그 일대 값으로 사운드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연주가 가능한 거죠. 기둥이. 자, 그럼 IT 국악 퍼포먼스 밴드. 카타의 신명나는 공연을 잠시 감상해 보시죠.
첫째는 좀 새로움이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움에 대한 좀 모순이 있어요. 되게 낯설어요. 새롭기 때문에. 근데 요즘 그 스마트폰이 굉장히 이제 일반화됐고 저변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센서라든지 터치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많이들 이제 뭐랄까 그런 인식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뭐 낯설음이 이제는 좀 즐거움 또 새로움으로 전달될 수 있는 지금 분위기는 많이 된 것 같아요. 홀로 연습실 문 밖을 나선 이경식 감독. 아, 요즘 그 새로운 좀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제 뮤봇이라고 지금 초기 지금 그 과정이긴 한데 로봇을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과 로봇의 협연. 그래서 저희는 그 개념을 뮤봇이라고 좀 정의를 하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공간을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요. 네. 카타의 전자악기는 모두 이경식 감독의 작품. 그리고 이곳에서는 아직도 그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맑은 소리를 내는 이 악기가 바로 뮤봇. 이 음악은 불교의 호흡법인 수식관을 카타만의 색깔로 편곡한 것인데요. 방자 유기에 모터를 달아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연주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계속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 깊은 얘기긴 한데 원래 이제 아까 말한 그 이제 예술과 기술이 원류를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주안점이 이제 르네상스도 이제 어떤 그 계보의 한 중심이긴 한데 그 서양에서 하고 있는 형태들은 이런 도전적이고 시도들이 그들의 어떤 문명과 예술의 꽃이 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럼으로써 대한민국도 이제 문화 강국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희망을 좀 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에 좀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의 뮤봇 시리즈를 만들기까지 장장 3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는 이경식 감독. 놀랍게도 이 모든 기술은 인터넷에서 독학으로 습득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만큼 보완할 점도 많다는 이경식 감독. 그래서 요즘 부쩍 고민이 늘었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소리의 음정은 이제 그 주기와 스피드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어떻게 이제 일단 그냥 일차적인 어떤 모터가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지금 뭐라 그럴까 그 예술적인 부분하고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그게 이제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아직 이제 많이 고민을 어디까지 해야죠. 오신 것 같아요. 완성까지 이제 첫 발이자 뛴 거죠. 음악을 향한 카타의 뜨거운 열정은 밤이 깊을 때까지 식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퍼포먼스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열을 올리는 이들. 비도 안 오는 날 우산까지 등장하는데 대체 어떤 공연인가요? 무선으로 컨트롤을 하는 거거든요. 각 우산들이. 우산이 16개인데 그 16개를 이제 좀 뭐라고 기하학적인 어떤 그림들을 이제 표현을 해내는 거죠. 소리하고 비다고.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공연. 일명 빛의 비라 불리는 이 작품은 미디어 파사드라 불리는 조명 예술의 하나입니다. 자, 새로운 장르를 함께 즐겨볼까요?
빛과 음악이 함께 어울려 새로운 공연 예술이 탄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또 어떤 도전을 꿈꾸고 있을까요? 이렇게 시도하고 도전하고 좀 창의적인 활동들이 좀 그런 환경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가치들이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뭐 제가 어떻게 그 부분을 감당하고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도 좀 저희가 뭐 이렇게 선보일 수 있고 또 증명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과학과 예술이 융합해 더 큰 시너지를 내는 시대. 매년 9월 오스트리아 린츠에서는 공학자와 예술가를 위한 축제가 열립니다.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장르의 벽을 허문 작품들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관람객이 이곳을 찾고 있죠. 한편 독일은 카를스루의 지방에 세계 최대 규모의 미디어 아트 센터를 건립, 도시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이곳에서 뉴 미디어 아트 창조를 위한 연구와 실험, 전시를 지원합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싸이아트의 인기. 지난해 국내에서도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과학융합예술전시인 GAS 2016이 개최된 거죠. 과학의 발달은 새로운 예술 장르를 탄생시켰고 예술가들은 과학자들에게 창의적인 영감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융합을 이루기까지 오랜 논쟁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사진. 1839년 프랑스의 화가 루이스 다게르는 은판 사진술을 고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사진이 대중화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로써 사실화를 그리는 화가들은 엄청난 위협을 느꼈습니다. 사진은 화가의 분놀림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비용까지 훨씬 저렴했기 때문이죠. 획기적인 발명이자 새로운 예술의 등장은 단순한 사실 모방인지 또 하나의 예술인지 오랜 세월 논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만들어낸 이미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대 예술에서 사진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매체가 돼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아서 전개되고 있는 미디어 아트라든지 또 과학예술 융합 예술 작품, 뭐 싸이아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 어떤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어떤 영역에서는 과연 그런 어떤 작업들을 예술 작품으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그 기술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이것은 진정한 예술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 새로운 기술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없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때마다 그런 반응들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형식은 변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봤을 때 그 단계가 끝나는 거는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지고 누구도 더 이상 이것을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가서는 더 이상 그런 갈등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과학예술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첨단 기술의 결정체라 불리는 로봇. 과연 로봇도 이 영역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마치 사람처럼
자유자재로 마림바를 연주합니다. 이 로봇은 미국 조지아 공대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 시몬. 사람과 즉흥 협연도 가능한 연주 실력의 이 로봇은 12년의 연구 끝에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평단의 반응은 냉담했죠. 미국의 유명 음악 전문지 롤링스톤즈에서는 시몬의 연주에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로봇 예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죠. 로봇 아트의 창시자 앤드류 콘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은 평론가들의 정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감상자가 작품 속에서 어떤 의미와 즐거움을 발견하느냐에 달렸다. 과연 여러분이 정의하는 싸이 아트란 무엇입니까?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로봇은 싸이 아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재입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로봇을 활용하고 미래 공연 예술의 패러다임을 바꿀 중요한 열쇠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양한 논란 속에서도 로봇 기술을 접목한 형태의 예술 장르가 점차 늘어나는 요즘. 색다른 시도로 평단의 주목을 받은 공연이 있습니다. 지난 4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진행된 감성형 로봇 체험 공연. 국내 최초로 시도된 이 공연은 아이들과 로봇이 짝꿍이 되어 마을을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로봇 하면 떠오르는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특별한 로봇 공연을 기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로봇 박사의 연구실. 방에 들어서자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봇 공학자 한재권 교수, 그리고 그의 아내이자 키네틱 아티스트인 엄윤설 교수. 이 두 사람이 로봇 공연의 기획자죠. 왜 이런 공연을 생각했을까요? 로봇 공연하면은 아직까지도 아주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그 로봇 댄스를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 로봇 댄스라는 플랫폼은 거의 10년 정도 된 플랫폼이에요. 10년 동안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조금 다른 상상을 해봤어요. 머릿속에 이제 상상하던 게 뭐였냐면, 어린이 동물원 아시죠? 어린이 동물원에 가면은 뭐 오리나 토끼, 양 이런 동물들을 공간에 풀어놓고, 그리고 관람객이 입장을 해서 직접 동물들 만져보고 교감하고 그런 게 어린이 동물원이잖아요. 저희는 그 모델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로봇에다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저희가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디자인한 공간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로봇들을 풀고, 그리고 관람객이 입장을 하면 전문 배우의 리드에 따라서 그 구역을 돌면서 주어진 게임, 보물찾기 게임이나 탈출 게임 같은 거를 같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물론 동물을 만지고 교감할 때처럼 여기서도 로봇을 만지고 서로 인터랙션 하면서 교감하는 시간은 당연히 같이 있고요. 인간과 로봇이 소통할 수 있다면, 이와 관련해 주목받는 개념이 휴먼 로봇, 인터랙션입니다. 인간이 로봇으로부터 정서적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술을 구현하는 거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이 부부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에디. 색색깔 몽실몽실한 겉모습이 친근감 있는 이 녀석. 이래봬도 스마트 로봇입니다. 사람의 손길에 따라
다양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데요. 그 비밀은 이 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털 사이에는 센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털을 고르면, 털을 쓰다듬으면 센서가 반응을 해서 사람이 털 고르는 걸 알게 돼요. 그러고 나서 무슨 반응을 하게 되죠, 로봇이. 그런 작용을 통해서 아이들과 로봇이 서로 친밀감을 높여주는 이런 장치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게 생활용품 전문점에서 파는 손걸레 재질입니다. 저희가 딱 필요로 하는 그 요구 조건에 맞는 소재가 이거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아이는 알갱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생긴 전도성 실을 숨겨서 넣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만졌을 때 손에 닿는 촉감이 일단 좋고 그래서 그 칼라를 읽어내요. 사람의 위치와 거리를 파악하기 위해 눈 윗부분에는 초음파 센서를, 입 안쪽에는 카메라를 숨겨놨습니다. 또 아이들이 착용한 헬멧과 무선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로봇이 스스로 사람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스피커를 내장, 애디의 목소리까지 직접 녹음했죠. 부부가 신경 쓴 부분은 또 있습니다. 내부를 살펴볼까요? 무선 공유기처럼 시중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부품들이 눈에 띄는데요. 누구나 애디를 따라 만들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한 것이죠. 추후 오픈소스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애디와 함께 놀아볼까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제작진을 향해 움직이는 애디. 스스로 지형과 사물을 파악해 방향을 조절합니다. 이 모두가 지난 1년간 밤잠도 설쳐가며 개발에 몰두한 결과물. 공학자 11명이 참여해 로봇에서 무대 소품까지 직접 제작한 국내 최초 감성형 로봇 체험 공연. 애디를 탄생시키기까지 두 사람이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세계 최초여서 힘들었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뭔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간다라는 게 레퍼런스가 없는 거예요. 먼저 선례가 있으면 그 선례에서 잘못된 점들을 보완을 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텐데 선례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관람객과 로봇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로봇 공연 콘텐츠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안전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다가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뭐 로봇이 갑자기 뭐 통신이 끊어져서 막 돌진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거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안전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짜다 보니까 저희는 이번에 공연 자체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뭐 관람객 수도 제한하고 관람객 키도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짰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개발하시면서 충돌되거나 그런 부분 없으셨어요? 있죠. 많죠. 같이 살다 보니까 24시간 싸워야 돼요. 아, 쉴 새 없이 집에서도 계속 이 공연 얘기만 하고 뭐 효율적일 수도 있으나 상당히 힘든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힘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공연의 컨텐츠를 짜고 극 전체를 이끌어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극적 요소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로봇의 기능상으로 봤을 때 충돌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조금 이제 이대로 가야 되네 아니면 저렇게 바꿔야 되네 하면서 아웅다웅 하죠 많이. 그러니까 뭐랄까 기술적으로는 너무 풀기 어려운 건데 공연 쪽에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 꼭 있어야 돼. 뭐 이렇게 하면 그거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인 거죠.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공연 쪽에서 이 정도 시나리오 조금만 수정해주면 우린 너무 쉽게 갈 텐데 좀 수정 좀 해줘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그건 꼭 필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공연 도중 아이가 로봇을 응원하며 소통하는 모습에서 이 작품의 의미를 찾았다는 한재권 엄윤설 박사.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또 다른 건데요. 평창올림픽 때 스키로봇 대회를 할 거예요. 저희 연구실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다른 학교 또는 다른 로봇 연구실 끼리 이제 경진 대회를 하는 거죠. 누가 더 잘하는지. 아, 그게 이제 내년 2월에 있을 예정이고요. 저희는 또 그걸 위해서 또 다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해야죠. 예술과 과학을 하나로 엮어낸 싸이아트. 다른 듯 비슷한 두 장르의 융합은 새로운 가치를 탄생시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창의적인 문화가 꽃피고 기술은 빠르게 진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싸이아트는 또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할까요?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 본다면 기술은 대단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도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전에는 거부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은 확실히 줄어든 것 같고요.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아, 저거를 내 작품에 활용해 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예술가들이, 아티스트들이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자면 이제 어떤 움직임에 주목을 하면서 만들어졌던 예술의 흐름들도 지금 현재에는 뭐 영상이라든지 이제 영화라든지 그런 어떤 우리가 무빙 이미지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장르로서 예술의 또 중요한 흐름이 돼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인공지능, 뭐 로봇 이런 것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예술에서 굉장히 많이 실험되고 있습니다. 예술 역시 과학의 이제 새로운 상상력을, 새로운 분야를, 새로운 우리한테 숨겨져 있는 어떤 영역들을 탐구하게 하고 또 접근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이스토리를 제작한 영화감독 존 라세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술은 예술에 영감을 주고 예술은 기술을 발전시킨다.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는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생각했죠. 결국 새로움이란 틀을 뗄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바로 싸이아트의 탄생처럼 말이죠.